오픈 AI의 챗 GPT는 지난 1년간 생성형 AI 시장에서 독보적이었는데 구글이 제미나이를 공개하며 도전장을 내면서 파장을 일고 있습니다. 메타 연합까지 포함하면 3파전 양상인데 우리 IT 기업들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대목입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최근 생성형 AI 제미나이를 공개한 구글. 문서와 코드, 오디오, 이미지, 비디오 등을 복합 처리할 수 있는데 다른 어떤 모델보다 우수하다고 자평했습니다. 현재 가장 앞서 있는 오픈 AI의 GPT-4를 능가한다는 얘기입니다. GPT-4보다 나은 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수학과 물리학, 역사, 법률, 의학, 윤리 등 50여 개 주제를 활용한 지식과 문제 해결 능력 평가에서 인간 최고점인 89.8%를 넘었고 고도의 추론 능력을 갖췄다고 설명했습니다. What's amazing about Gemini is as we started getting to the end of the training, it's as good as the best expert humans in those areas. 그간 오픈 AI의 챗 GPT에 밀린 구글에서 비밀 병기를 내놓은 셈인데 생성형 AI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을지 주목됩니다. 챗 GPT는 50개 생성형 AI 가운데 줄곧 1위로 구글의 챗봇 바드는 3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심지어 검색에서도 힘이 빠지며 적색 경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당장 제미나이 공개 이후 구글과 AMD 주가가 폭등하면서 주식시장은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생성형 AI 시장은 구글과 오픈 AI MS, 메타 IBM 등 50여 개 회사가 손잡은 AI 동맹으로 재편되는 양상입니다. 그야말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된 겁니다. It's not easy to definitively say whether one competitor or another competitor is late to the game because in some ways, depending on the different markets, the different use cases, being late might actually be an advantage. 아직은 일상에서 변화를 줄 정도는 아니지만 막대한 투자비를 쏟아부으며 차별화에 나섰다는 점에서 국내 IT 기업들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대목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